하자. 나. 됐다. 자, 다시요. 1번부터요. 자, 1번에 지금 deprived 여기에 위치를 찾아 있는데, 위치를 찾아 있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두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ED에 먼저 위치를 찾아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 PP 형태거나, 동사거나.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준동사인지 동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준동사예요, 동사예요? 이 자리? 준동사죠. 그쵸? 왜? would라는 동사가 있잖아.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본동사는 want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경고를 했어. 대절이라고. 대절 안에 동사 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대절 안에 동사가 deprived인가? 라고 봤더니, 뒤에 쭉 보니까 would란 동사가 또 있잖아.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문장 안에 필요한 동사들은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deprived 같은 경우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준동사로서 ED를 잘 썼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결국에 내가 확인해야 할 거는 deprived인지, 아니면은 depriving인지, 능동 쓸 거야, 수동 쓸 거야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그럼 deprive라는 애, 동사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deprive는 어떤 애예요? 무슨 뜻이지? deprive. 박탈시키다란 뜻이지? 뒤에 지금 보니까 of라는 애랑 붙어 있잖아. of its sense and usefulness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of랑 한 덩어리야. 어떻게 한 덩어리야? deprive A of B. 요렇게 보통 쓰이죠. 그래서 A에게 B를 빼앗다. 왜 또, 또? 여기가 이상한가? 다른 데서 안 그래. 여기가 이상한가 봐. 자,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의미예요. 박탈시키다, 빼앗다. 그럼 결국에 deprive라는 애 자체는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란 얘기죠. 근데 지금 보니까 A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치? of 뒤에 목적어 빠져 있는 애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에 PP 형태로 쓴거잘 썼다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이 잘 썼냐고 물어봤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 이번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앞 문장에 어디부터냐? His appointment 주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Herald 동사 나왔어.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데이는 주어 자리인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so due to라고 해서 동사가 또 나왔어. 주어 동사 연결되어 있는 두 문장이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 뭐밖에 없어? 콤마밖에 없네요. 자, 두 문장 연결시키려면은 콤마로만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틀렸어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에 뭘 써야 돼?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콤마로만 연결시킬 수 없고요. 이 자리에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애가 들어가야 돼. 누구? 그렇지. 관계 대명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which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아,
대의의 밑줄 쳐놓고 맞게 틀리게 라고 물어봤을 때 특히나 주어 자리라면 이 자리가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명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고요. 나머지 애들 간단하게 볼게요. 자, 3번에 to, nil 잘 썼는지 물어봤어. 이런 식으로 보통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둘 중에 하나야. 이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명사적으로 쓰였던가 아니면은 부사적으로 쓰였던가. 근데 쭉 뒤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콤마 찍혀져 있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따로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3번의 to, nil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인 to 부정사에 부사적용법 잘 썼어? 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being에 밑줄 쳐 있어. 아, 그럼 나한테 준동사 잘 썼는지 물어보는 건가? 라고 하기 전에 앞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or 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ing와 to 부정사야? 이렇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등이 접속사의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래서 누구랑 연결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eing을 썼으니까 얘 동명사로 아마 들어갔을 거야. 근데 대충 앞에 보니까 to 부정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being이 아니라 to be가 돼야지 하고 틀렸어 라고 고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read to가 있고요.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라고 해서 전체사 to죠. 이때 to는 그래서 heavy penalty라는 명사 형태가 왔어. 페널티를 줘요. 또는 심지어 정부에 의해서 셧다운 하도록 강요당해 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페널티와 정부에 의해서 셧다운 하도록 강요당한다, 문 닫게끔 강요당한다 라고 하는 게 의미상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명히 헷갈려요. 이 to comply랑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은 얘랑 같이 연결되는 건지를 의미상 해석해가지고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필요한 거는 킵하고 넘어가라고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에서 확신을 했어? 그럼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해석상 앞에 있는 heavy penalty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명사니까 뒤에도 그냥 명사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사 형태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being first라고 들어간 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등이 접속사의 병렬 구조 물어보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 or 동명사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요. B에 밑줄 쳐져 있죠. B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사실상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제일 많은 경우는 뭐냐?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경우? should가 생략된 경우요. 그래서 얘 should 생략됐어? 안 됐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앞에 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must가 있죠. 비동사가 나올 만한 거리가 이미 앞에 있어. 근데 must랑 be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나한테 뭐 물어보는 것 같아? must랑 be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개가 껴들어가면서 떨어져 있어요. 뭐 같아? 도치시킨 것 같죠. 원래는 the worker must be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must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 즉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도치금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한테 도치금은 잘 썼는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한 다음에 보면은 도치될 만한 거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never again 이 있죠. 도치될 만한 포인트가 있어. 뭐 오면 도치한다 그랬어요? 부정어가 문장 제일 앞에 오면 도치할 거예요 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헷갈리는 거 부정어가 문장 제일 앞에 오면 도치하기로 했어. 근데 부정어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누구야? He reassured 가 있지. 그럼 얘를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야 되는 거지. 왜 여기까지 갔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봐봐.
지금 이렇게 해서 따옴표로 같이 연결되는 거는 Never again must the worker be must인 여기까지지. 중간에 He really ushered the public 이라는 부분은 콤마 콤마 쌍콤마로 지금 뭐하는 거예요? 걔가 말하기를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Li ushered the public 제일 뒤에다가 붙였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 없다 갖다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never again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만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never again 부정어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은 주어 동사 도치하기로 했죠. 그래서 원래는 the worker 아까 썼던 것처럼 must be replaced 요 문장이었는데 도치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도치해줬다. 그래서 비동사 온 거 잘 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도치구문이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를 맞췄어도 1번부터 5번까지 이거에 대한 걸 나한테 물어봤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을 나한테 물어봤는지.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3번으로 갈 거예요. 3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순서 문제요. 순서 문제는 뭐 어느 부분만 보고 풀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나는 보통 뭘 좋아하냐면 일단 여기 읽고 나서 A랑 B 읽으면서 시작점 먼저 잡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C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드물어요. 나 같은 경우는 C는 약간 거둘 뿐. 그래서 A, B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은 다음에 C의 한 문장 정도 읽은 다음에 아 얘가 그럼 여기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추론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어떻게 문제의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텍스트는 아마도 묘사할지도 몰라요. 세상을 묘사할 건데 어떤 세상이냐면 완벽하게 defy 밑에 줬죠. 무시하다 라는 뜻이었어. 자,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적인 세상을 지식을 무시하는 세상을 묘사한대요. 자, 다시 얘기해서 어떤 세상이에요? We are different set of 다른 자연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랑은 다른 인간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엄지 공주라고 했을 때 엄지만한 공주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지식과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다른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완전 자연 법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인간이 엄청 조그맣고 개미가 훨씬 더 커. 그 다음에 인간의 관행 이런 것도 무시해요.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서는 뭔가 허구의 소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첫 번째에서 키워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A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A로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연결고리가 뭐가 있는지 파악하면서 A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옆에다가 요약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자, A에서 뭐라 그러냐? Novice Leaders라고 했어. Novice가 무슨 뜻이지? Novice 보통 순진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신참, 초보란 뜻이야.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노비스라고 하면 신참의 초보의 즉 처음 하는 독자들은요. 즉 순수한 독자들은요. 걔네들의 한정된 경험이 실제 세상의 한정된 경험은요.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 대절을 의미하거든. 걔네가 잠재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더 넓은 범위의 허구적인 세상을요. 자, 뭐 하지 않고서 받아들이냐? Ascribing 밑에 줬어요.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래, 허구의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 뭘 생각하지 않냐? 상당한 정도의 진실을 생각하지 않고 허구의 세상을 쉽게 받아들일 거래요. To any of them, 그 어떤 것에도요. 따라서 taking a substantial cognitive leap, 뭐 할 거야? 상당한 인지적인 도약을 보일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 현실에서 글로 쏙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도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그냥 단어들 조합해가지고 쉽게 일을 해볼게. 뒷부분에 그거 없이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해준 거 다 집어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 조합하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초보 독자는 실질 세상에 대한 경험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할 거야? 허구 세상을 더 쉽게 받아들일 거래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A를 읽고 너네 정리해봐 라고 한다면 초보 독자 소설 쉽게 수용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A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를 물어본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소설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 근데 경험이 부족한 애들은 뭐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완전히 안 돼 라고 X 칠 수는 없겠지. 자 근데 B로 갈게요. Such imaginary world라 그랬어. 그러한 가상세계는요 연결고리 있지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가상의 세계는 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한 가상세계는 역설적으로 강화시킨다. 이해를 강화시키는데요. 뭐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요? Fictionality라고 하니까 허구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가상세계가 허구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킨대요. 왜 때문에 그러냐? 독자들이 부족하거든. 그들에 대한 부족한 경험 때문에 독자들의 부족한 경험 때문에 허구성을 강화시킨대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직면할 때요. 어떤 세상에 직면을 하냐?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적인 지식과 맞지 않은 세상에 직면하면서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인식해 그것을 fiction,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허구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즉, in the straightforward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구나 라고 느끼는 거래요. 그리고 expert leaders, 전문적인 독자로서요. Put demands of credibility on them 뭐 하지 않아? 그것들의 credibility라고 하면 진실성, 신뢰성 이런 뜻이지? 신뢰성을 요구하는 걸 많이 두지 않는데요. 즉, 신뢰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 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we tend to do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대.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언제는 신뢰성을 요구하냐면 fictional world에서는요. 허구 세상인데 그 허구 세상이 실제 세상과 너무 비슷한 그런 허구 세상이라면은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신뢰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독자라면 이 소설 세계에서 이거 진짜야 아니야? 를 물어보진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B에서 일단 내용 정리할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such imaginary world 였어요. 그러한 가상세계에서라 그랬지. 그러면은 그러한 가상세계는 이라고 하려면 앞에 가상세계가 나오고 나서 그러한 가상세계가 라고 이어져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무슨 얘기했어? 허구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 그랬고요. 특히나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전문적인 독자들에 대한 얘기였죠. 이 전문적인 독자들은 뭐하지 않아? 걔네들의 신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A, B, C에서 봤을 때 일단 A랑 B를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주어진 글이랑 뭐가 더 같아? 라고 한다면 당연히 such imaginary world 그러한 가상의 세계에서 라 그랬으니까 얘 뒤에 얘가 갖다 붙는 게 더 적절하겠죠. 가상세계는 이런 곳이야. 인간의 관습과 자연 법칙에 벗어나는 곳이야.
그러한 가상세계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더 연결고리가 잘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C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슬쩍 보니까 A Novice Leaders 라고 들어갔어요. 그 초보적인 독자의 반응은요, 거절일지도 몰라요 라고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A Novice Leaders 라고 해서 초보 독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포인트죠. 나 이제부터 초보 독자 얘기할 거야. 그럼 A랑 C를 두고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가 더 먼저 나와야 돼요? 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로 이어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가상세계가 라고 했을 때 B가 주어진 글담이 이어지는 게 적절해 라고 했으니까 B, C, A 이 순서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할 때는요, C를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C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초보 독자들의 반응인데 처음에 거절할 수도 있어요 라 그랬고요. C가 초보 독자 거절. 근데 중간 부분에 however 이라는 역접 포인트가 있지. 그러나 라고 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나 걔네들이 놀이로 접근하면은 더 뭐 할 수 있어? believable, tangible 이라고 해서 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반대되는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좀 더 믿음직한 의미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 다음에 A로 가서 근데 또 어떤 초보자들은 뭐 할 수 있어?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얘기였죠. 그래서 B, C, A 이 순서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얘 소설의 허구적인 얘기를 하는 글이잖아.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너네가 떠올렸어야 되는 지문이 있어요. 수증 영어에서 비슷한 걸 했었어. 뭘까? 피노키오. 기억나? 소설에 불신의 유예 이렇게 하면서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 그런 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래서 소설에서 그 허구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동그라미 치는 게 적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기억 어렴풋이는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지문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간접 연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개 주고서 이제 뭐 비슷한 주제문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우린 이미 소설의 허구성, 뭐 사람이 소설의 허구성에 빠져드는 거 이거에 대한 걸 다뤘어. 그럼 이제 다음에 수능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소설의 허구성에 빠져드는 게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요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 요 글 원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소설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 허구적인 세상에 쉽게 수용하는 거, 그럼 이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라는 내용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도 넘어갈 수 있겠죠. 같은 소재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순서 이렇게 찾았고 포인트 자기가 잘 잡았는지 맞은 사람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틀린 사람도 확인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시작할게요.